자리야. 먹을 거예요?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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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자. 등 돌리고 먹네? 그리고 여기 우리가 여기 넷 사이트 있는 자리인데, 우리밖에 없어. 다 우리 자, 우리 거야. 에이, 그런 말 하지 마. 누려. 누려. 좋다. 이게 아담하다, 캠핑장이. 아담해. 아니, 나는 이거 찾아볼 때 되게 큰 줄 알았어. 캠핑장이. 근데 와서 보니까는. 그렇네. 오면서 여기 송산면이랑 대부도 포도가 유명하잖아. 그래서 길에 많대. 사왔지. 포도 한 상자에다가 포도즙을 서비스로 두 팩 주셨어. 한번 마셔보자, 우리. 그늘이 많아 좋네. 매미 소리도 엄청나다. 또 울어. 우리 여기 뒤에 다 밤나무야. 주렁주렁 달렸어. 비행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매미가 울고, 매미가 울고 나면은 비행기가 지나가고. 맛있네. 맛있어? 얼른 이제 먹고 텐트 쳐야지. 해놓고 쉬어야지. 주변을 좀 돌아다니고. 그렇지. 나오니까 좋네. 오늘 저녁도 닭놀이네? 응? 우리 연속 지금 세 번째 닭만 먹어. 닭 코스야? 마늘, 생강, 레몬은 밑간 했고 지금 소금, 무추. 근데 이번엔 다 해왔네? 조금 닭을 좀 얇게 슬라이스 해야 돼가지고. 아, 손질을 해왔구나? 손질을 해왔어. 이렇게 해갖고 전분만 뿌려서 또 기름에 튀길 거야. 오늘은 레몬향이나? 레몬향. 또 저녁 먹어요. 언니가 소고기랑 야채랑 볶아줬더니 잘 먹네. 오늘 필요해서 레몬 제스트. 웬, 레몬 제스트. 이게 닭 요리에 요번 오늘은 이게 들어가. 전분 가루 뿌려서 튀길 거야. 오늘도 기대되는 치킨 요리야. 노릇노릇 맛있어 보이네? 색깔 좋다. 색깔 좋아? 색깔이 안 예쁘게 나와가지고. 그래? 어두워서 그래. 오이하고 부추 무침. 또 비법 간장 소스야? 비법? 비법? 무슨 비법이야? 그냥 간장하고 매실인데. 비법 아니에요. 그냥 이거는 그냥 곁들여 먹는 거, 짜지 않게. 레몬 만들어 온 소스.
오늘 안전에 레몬 하네. 이게 뭐야? 레몬 치킨이야? 레몬 치킨? 이제 아까 저기 치킨 튀긴 거 그거 넣을 거야. 이거는 레몬 지스트 아까 썰은 거. 레몬 껍질. 야, 상큼상큼. 오늘 하이볼도 준비했는데 아주 상큼상큼한 날이네. 그 레몬 제스트라 껍질을 갈아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는 이게 같이 씹어서 보이는 먹어라. 시각 때문에 약간 이렇게 채쳐서 넣는 것 같아. 색깔이 예쁘네. 그래서 버물버물하면 돼. 와우. 먹어보니까 탕수육 소스 같아. 레몬 탕수육. 냄새도 굉장히 상큼해. 야, 오늘도 무슨 야채가 많고 포도에. 이거는 레몬즙 7도짜리래. 저번보다 더 높아. 저번에 거는 너무 약하더라고. 저번엔 4도. 오늘 조금 먹어야지. 도스가 세니까. 하나밖에 안 갖고 왔어.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쁘라고 여기다가도 레몬 하나씩 겨누고. 그렇게? 이번에 레몬 좀 안 짜놓게. 닭고기에도 레몬. 그러니까. 하이볼도 레몬. 아이고. 우리 건강해지겠다. 마셔보시다. 짠. 짠. 이쁘다. 고마워. 이거 한 병밖에 없어. 아껴 먹어야 돼. 일부러 많이 안 갖고 왔어. 아니, 하이볼을 음료수 같이 마셨네? 탈탈. 이야. 그냥 아까 낮에 빵 먹어서 배가 안 고팠어. 이거 만들 때도. 잘했네. 근데 이제 딱 먹으려고 하니까는 소화 다 됐네, 아까 먹은 게. 정신이 없었어. 지금 먹기 딱 좋아. 너 우리가 많이 먹나? 우리? 이 정도 안 먹나? 지금 이것도 야채고 야채고 고기는 요거밖에 없는데. 뭐 둘이 뭐 치킨 한 마리야 못 먹나? 내가 우리가 많이 먹나 싶어서 한번 재봤다? 이거 500g이야. 순살. 우리 고기도 보통 한 500g 정도밖에 안 갖고 다녀. 그치. 그나마 500g도 구워서 토토도 좀 주잖아. 그치. 과음은 안 좋지만, 요 정도야, 뭐. 우리 뭐, 캠핑이야 와야 한잔하지, 뭐, 절대 안 먹잖아. 웬만해서는. 먹을 일 없잖아. 그렇지. 별로 술 좋아하지도 않는데 즐기는 거지 뭐. 난 이거 7도보다 저번에 그 4도가 더 낫다. 그래? 그건 더 오히려 술술술술 들어갔거든. 그게 좀 더 그렇지. 음료수 같지. 그래도 전에 우리가 직접 그 발렌타인에 만들어 먹은 게 더 맛있던 것 같아. 향이. 얘는 향이 없잖아. 그렇지. 그 위스키 향이 있잖아, 걔네들은. 그래서 여기 지금 몇 팀이야? 여기 하나, 여기 둘, 우리 셋, 넷, 다섯 팀 있네? 근데 여기 오는 길이. 여기 오는 길 진짜. 나는 오면서도 이게 이 길이 맞나? 내비 보면서도 이 길이 맞나 싶더라. 그냥 농로야, 농로. 어. 딱 차 한 대 지나가는. 여기가 맞나? 가면 나올까? 과연 캠핑장이 있을까? 그러니까.
길이 없나 봐. 가는 길도 그럴 거 아니야, 그치? 근데 여기도 그, 거기 그 정보란에 보면은 주소 잘 찍고 뭐 이정표 뭐 보고 오라고 그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. 그러니까 좀 헷갈리기 쉬운 길이야. 아, 오면서 이거 길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계속 막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. 내일은 밤 체험해야지. 아, 밤 따기 체험? 그게 뭐 체험이라기보다는 그냥 줍는 거지 뭐. 그치. 되게 조그만 양파망인데 하나 5,000원이야. 그래서 그거 만 원 두 개 샀잖아? 내일 해야지. 내일 밤 좀, 좀 주워 가봐야지. 어우, 새벽에 비가 갑자기 내려가지고 우리 그 텐트 위에 천장 열어놓고 잤잖아. 갑자기 비 들어와가지고 언니가 깨워서 깼네. 아. 저기 자리도 좋은 것 같아. 애기들 띄워놓고. 난 저 잔디 자리가 되게 큰 줄 알았거든. 아담하네. 야, 군만두 맛있겠다. 달랑 세 개씩 먹네. 동생 요청 하에 군만두하고 떡볶이. 이것도 비법. 아이, 아니야. 떡볶이 소스야? 아니야. 이제 비법이란 말 안 붙일 거야. 그래? 비법이 없는데? 근데 엄청 끈적끈적하다. 떡님 들어가십니다. 양이 점점 많아져. 떡집에서 사온 쌀떡. 다 먹을 수 있지? 아, 그럼. 배고파. 어저께 저녁에도 배 안 부르게 먹었어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, 비가 오락가락해. 지금 또 오네. 라면 하나 넣고. 국물이 많아서 라면을 넣어야겠어. 파만 넣자. 다들 떡볶이 먹으면은 라면부터 먹지 않니? 맛있어? 맛있네. 어, 근데 매워. 고춧가루를 좀 줄여야 되겠다. 우리 고춧가루가 매운 거 아니야? 아, 우리 고춧가루가 매운가 보다. 어, 이거 저녁에 먹었으면 되게 부담됐겠어. 그냥 아점으로 먹는 게 낫겠다. 우리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기 바닷가도 갔다 와야 되고 딱 밤도 밤 체험도 하러 가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꼼짝 못하네. 맛있다. 맛있다. 만두 먹을까? 이 만두도. 아. 만두도 오랜만이야. 오뎅도 맛있네. 다 맛있대.
그리고 이게 얼마 만에 먹는 거야, 떡볶이를. 천천히 먹자. 천천히 먹자. 야, 가을 금세 간다. 이제 곧 겨울 다가오니까. 우리 겨울도 추울 거라는데? 우리 다른 분들 거 영상 많이 보고 겨울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. 좀 배우자. Is it maybe because I never knew quite where I was and suddenly you told me maybe you're lost but I am too whatever the cost we'll make it through tell me you're the one for me now cause what am I If you are not the one, not the one for me, then tell me now what I could do. If I told you that I don't know where I'm going, don't know what to say, but I go.밤을 쪄준다니까 먹어봐야지. 어떻게 알고 딱 수제비를 준비해왔대? 알기는 뭘 알아. 나 비 오는 줄도 몰랐는데. 우리 엊그저께 예약할 때 여기 비 없었어. 그냥 뭐 흐리는 정도였지. 오늘 새벽에 비 오는 거 보고 날씨 갑자기 봤더니만. 날씨가 바뀐 거야. 비로. 밤 잘 삶아지네. 감자 수제비네. 네. 네. 이거 맛있잖아. 감자 수제비 쫀득쫀득하니. 이걸 보니까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는군.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좀 추워. 그래서 우리 지금 경량 패딩 입고 있잖아. 얼른 가디건 입고 있고. 그리고 비가 오니까. 아, 뭐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냥 안에만 앉아가지고 먹기만 하네. 비가 왔는데 여기 다섯 팀이 들어오셨거든. 근데 다 하도 저기 비 옷 입거든. 열심히 되고 그냥 금세금세들 치시네. 안 올 줄 알았더니 또 오시네들. 우리 같으면 올까 말까 고민할 텐데. 고민하는데 그냥 안 오는데. 감자. 비가 오니까는
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타프 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. 언니가 밤 다 까주면 홀렁홀렁 부서 먹어야지. 이거 보자. 이거 먹어보자. 일단 먹고. 속은 노랗네. 달다. 꽤 달아. 야, 껍질은 이만큼 나왔어. 몇 개 까지도 않았는데. 언니가 그냥 모기한테 그냥 뜯겨가면서 희생하면서 주워온 밤은 그냥 홀랑홀랑 주워 먹었네. 나는 고마워. 왠지 수제비도 잘 뜯네. 나? 아니야, 이게 반죽이 좋아. 만지기가 좀 좋지. 만지기 좋고, 먹을 때는 또 이게 감자 전분이라 쫄깃쫄깃. 맞아. 오늘 많이들 들어오셨어? 많이 들어오셨어? 텐트가 저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쁘다. 맞아. 다 모여 있는데 우리만 단독이야. 이 자리만. 빗소리 좋다. 타프 밑에서 빗소리 너무 좋네. 오늘 들깨 수제비니까 들깨 가루. 아, 그냥 수제비가 아니라 들깨 수제비였구나. 오랜만이네. 너무 좋아. 쉽지, 들깨가루. 와. 우리 언니 들깨 수제비 또 알아주지, 인정. 야, 뭐 먹어보나 마나 맛있지 뭘. 들깨가루 꼬소꼬소. 와, 좋다. 완전 무슨 깻잎향 같아. 그치. 어우, 향 너무 좋다. 어우, 맛있다. 와우. 비둘기에서 뜨끈한 게 좋은가 봐. 야. 어우, 맛있다. 맛있네. 감자 수제비 가루가 맛있는 것 같아. 그게 맛있어. 떡볶이 떡보다 얘가 더 쫀득거려. 그 떡볶이 떡은 쌀인데. 그치? 안 쫄깃해. 이거는 감자 전분 함유돼서.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, 아침에. 맛있어. 아, 우리 내일 철수할 때 이제 안 와야 되는데. 제발. 내일 한 9시, 10시까지 오고, 안 오다가 한, 또 한 12시 넘어서 오는 것 같은데. 해 한번 짱 나고. 해는 안 날 것 같아. 좋다. 이제 10월 되고 막 11월 되면 또 금세 추워져. 지금이 좋은 날씨야. 여기 바다가 도보로 얼마 안 걸린다고 해서 가고 싶은데. 내일 집에 갈 때 가봐야겠다. 가는 길에 봐야지 한번. 확실히 텐트는 켜야 되겠어, 그치? 이제부터는 이제 안에서 생활할 일이 많잖아. 커야 돼, 이제는. 아직 타프가 있으니까 그럭저럭 하는데. 보니까 저 리빙쉘인 분들은 좋아 보이잖아. 안에서 다 생활하니까 편하지. 여기 앞에 대고 다 단풍 들겠지? 여기 단풍 들면 이쁘겠어. 단풍나무가 낮아, 키가. 바로 밑이라서.
단풍 쫙 피면 엄청 이쁘겠다. 오늘은 빵식인가 봐요. 네. 계란후라이 좀 질리켜야 되나? 상관없어요. 장작 사놓고 못했어. 그러게, 비가 와가지고 못했네. 다음에 해야지. 토토는 자는 거야? 얘 아침에 많이 뛰었어. 친구들이 많이 왔더라고. 많이 뛰었어. 소고기 패티. 철수하고 힘내서 집에 가자고 아침에 고기 들어간 거 같아. 패티하고 치즈. 와우. 오늘도 아침부터 헤비하네. 나는 햄버거에 계란이 들어가야 맛있더라. 그래? 촌스러워. 난 햄버거에 계란 넣은 거 안 먹은 것 같은데. 응? 동생님이 또 넣어달라고 하면 또 넣어줘야지. 넣어주십시오. 네. 잘 쌀 수 있을까? 토토 빵이라고 온 거야? 아, 토토가 빵이구나. 빵돌이. 나 빵 주세요. 그런다, 표정이. 빵 좀 잘라줘야 되나? 이 햄버거는 이 볶음 양파, 이게 하이라이트야. 그게 들어가야 맛있다. 이게 맛있어. 너도 또 넘치고 흐르네. 이거 저기 설탕하고 발사믹 식초에
볶음소 졸인 거야. 이게 들어가 맛있더라. 이게 많이 들어가 맛있더라고. 아, 또 언니들이 뭐야 이게 토토야, 그치? 자, 햄버거 뚜껑 덮어용. 오, 햄버거 아닌데 이거는? 햄버거가 아닌데? 또 뭔 일이야 이게 또. 치즈 막 옆으로 막 흐르고 막 아주. 영롱하군. 이야. 언니가 너무 과했나? 단면? 이야, 이야. 인생 햄버거네. 어떻게 얘를 보자. 이야. 수제 햄버거쯤 넣어도 되겠어? 잘 먹어봐. 우와. 우리 이렇게 뭐 하라는 사람이 많아. 그래? 햄버거 집도 내야 되고, 제과도 내라 그러고. 먹어봅시다. 맛있네. 그리고 우리가 늘 먹을 때 이거. 햄버거 빵이 아니라 베이글 있잖아. 그러니까 더 두꺼우니까 힘들지. 야, 근데 우리 텐트는 어디가 있냐? 어디가 있네? 해 드는 곳 찾아가지고 갖다 놨어. 여기가 그늘이 많아서 어제 비도 왔잖아. 안에 결로가 엄청 쎘어. 막 떨어져. 쟤도 이제 1년이 넘으니까 신슬링이 약해. 그러네. 이렇게 뭐 걸 수 있는 그런 쪽들이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. 비 오는 날 갖고 오면 안 되겠다 하지. 근데 우리 비 올 줄 몰랐지. 아침에 배고팠잖아. 만약에 오늘 아침에도 비 오고 그랬으면 햄버거가 먹어졌을까? 라면 끓였을지 몰라. 아, 오늘 날 좋네. 어저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. 다행이야. 가운데가 잔디가 있어갖고, 그 가장자리로 텐트들 쫙 들어오니까 예쁘네. 이뻐. 언니, 배가 불러온다. 그러네. 좀 약간 물인가? 이거 먹으면 이제 점심 안 먹고 저녁 먹을 거야. 빵 냄새나. 토토야, 빵돌이. Flying.